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사람은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이 불러줘야 가는 건데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무병장수라는 것 자체도 힘든 얘기지만은 불로장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이 과연 무병장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원한 숙제죠. 오늘 그래서 이런 무병장수의 길이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장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중요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장의 기능, 그리고 과연 장박사라는 기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다가왔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성제약 배영호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예. 배영호 대표께서는 경성제약에서 대표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 회사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배영호 대표는 이 기능식품 제조, 기능식품에 관련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30년 전쯤 됐을 겁니다. 아. 네. 군대 제대하고 그 우연한 기회에 한약방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약에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약방에 취직하면서, 한약방 일을 하면서, 아, 새벽에 침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학원에 침을 배우고, 저녁에 밤에는 한약 처방 학원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게 이 위장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이 위장의 소중함, 이 위가 정통적 안 좋은 민족이었어요. 집집마다 소다 없는 집 없었고, 노르모산 있었고, 또 잘 체했고, 또 위가 안 좋으니까 머리도 많이 아팠고, 두통도 많이 오고. 두통이 거의 위에서 많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요. 네, 두통도 많이 아프고. 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방에서 보면은 모든 게 소화에 포커스 다 맞춰져 있었어요. 보약을 먹고 소화만 잘 돼도 약발 받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침을 배웠으니까 침을 한번 나와봐야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침을 놓고 부황을 뜨면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 또 아프거든요. 자, 그런데 난 젊은 나이에요. 20대 젊은 나이에요. 왜 이럴까? 왜 부황을 뜨면 시원한데 돌아서면 또 아프냐? 왜 이럴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이더라는 거죠. 아, 이제는 장의 시대다. 네, 지금 보면은 위가 좋아진 만큼 장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장에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의보감, 황제내경, 의학서적 다 찾아봐도 장에 좋은 제품이 원료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유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의사들한테도 아는 지인, 아는 사람들 여쭤봐도 장은 간만 다스리면 되지. 간이, 그때 변비에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중요한 거는 설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몇 년 고생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시행착오 많이 겪어가면서 이 장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들도 이 제가 개발한 장 제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오면서 네, 하나의 굉장히 그 개발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더 연구할 겁니다. 예. 네. 그 장기능식품이라는 네. 그 자체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전부 환으로 된 제조기능식품이에요. 환. 네. 그렇죠. 알약. 그런데 그 알약을 너무 잘 만드신다고 해서 예, 알약 환의 제조 달인이다 이런 명칭이 붙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최초의 환을
그 식품 허가를 받을 때 화는 의약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래서 이 제가 그 환 국내 제조 1호로 등록된 회사예요. 아. 네. 건강기능식품도 최초로 환으로 개발한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식품의 의약품도 그렇지만 정제나 캡슐 또 무엇입니까? 연질 또 이런 것들 이런 제형들은 외국이 먼저 발달했습니다. 환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통, 우리나라 전통 네, 식품이죠. 의약품이고. 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저는 세계적인 것이다. 자부합니다. 네. 네. 환이야말로 먹기도 간편하고, 네, 먹기도 간편하고, 또 활용,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 환 시장이야말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래서 이거 일본이 먼저 환을 세계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고, 네. 제가 반드시 앞으로 이 세계로 진출해야겠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그래서 환에 대한 자부심은,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식품, 기능식품을 제조하지만은 뭐 다른 정제나 캡슐 뭐 이런 것들 관심 없습니다. 환이 환만 세계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개발을 하셨는데 그 공장에 무슨 특별한 시설이 또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현지의 공장에는 그 환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과 또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이 환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경동시장에 가면은 뭐 제분소다 방간에서도 지금 환을 이 만드는 방법은 옛날부터 만들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데 만드는데 지금 그 GMP 공장 또 햇삽 GMP 그리고 또 글로벌 국제 기준 FSC 22000이라는 그 기준이 있으면 시설 기준 네 공조 기준 공기 청정 기준 모든 그 매뉴얼대로 네 규격화 네 그대로 작업하는 그런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단위 생산량이 가장 그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규격화될 수 있는 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규격화가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이 이제는 네 승리한다 그렇게 뭐 시스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아까 머리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질병의 원인은 장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장 질환에 관련돼서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또 어떻게 잘 되면은 좋은 효과를 얻는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학자가 옛날 학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치암을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많은 양의 배변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많은 양의 배변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한방에서 스트레스는 열이고 스트레스를 보면 열이고 또 변비 숙변이라 그런 거는 얼음입니다. 네 가슴에 불을 차고 아랫배는 얼음을 차고 있으니까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증명하기 위해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생리통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생리휴가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리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생리통이 학생들이 생리통 하면은 수업을 못 들을 정도의 생리통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변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생리통이. 그래서 뭐냐면 변이 아랫배에 묵어 있으면 이거를 얼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냉하죠. 네.
자,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입으로 먹는 것만 영양소인 줄 알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입으로 먹는 것만 영양소라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장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의 중요성의 유산균이 좋다고, 유산균 좋다고. 유산균이 엄청 뭐 팔리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모든 이론은 유산균이 좋다는 거, 그 프리바이오틱스. 그 이론, 맞습니다. 그 이론. 저의 이론은 유산균 의미 별로 없다. 유산균이 뭐 중요하냐. 내 뱃속에는 유산균이 약 100조 마리나 살고 있다는데. 약 밝혀진 거는 옛날에는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병은 내가 고쳤는데 돈은 의사가 가져가더라.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그래,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사실 유산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프리바이오틱스. 네, 유산균. 유산균 아닙니까? 네. 유산균이 물론 장내에 많이 존재할수록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장박사라는 기능식품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유통이 잘 되는 건지, 그 기능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식후혈당 상승이 억제돼야 되고, 네, 당뇨, 또 콜레스테롤, 네, 배변, 모든 거는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이런 말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머리 차고, 손발 따뜻하면은 무병장수한다. 그렇죠. 맞죠, 그죠? 네. 네. 거기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식생활에서 자,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는 채식이 불완전한 섬유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 감자 건강법, 고구마 건강법. 네. 저는 경북 봉화가 고향입니다. 예. 네. 산중산이죠. 네. 주식이 감자, 고구마, 네, 조밥, 보리쌀. 네. 어릴 때 소원이 맨날 보안쌀밥에 고깃국, 고기 반찬,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저도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소원 다 풀었죠.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 줄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말하는 산화질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화질소 제품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그 뭔 말이냐.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는, 그래서 가장 산화질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아그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산지대 갈 때 비아그라를 처방받아 간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산화질소가 어디서 많이 만드냐? 뭐가 많이 만드냐? 아르기닌이 많이 만든다 그래요. 네. 그럼 아르기닌을 많이 먹으면 되죠. 가장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운동입니다. 네. 나이가 먹으면은 운동이 부족하죠.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장이라, 장. 그 장이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대장 아닙니까? 우리 배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심. 모든 게 배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똥꼬집에 똥배짱 부리다가 똥구멍 막히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중요성은 뭐 천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위가 안 좋아서 먹질 못해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하고 장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뭐냐? 너 통뼈냐? 통뼈냐? 그랬어요. 사람이 통뼈야 돼, 물렁뼈야 돼요. 어떻습니까? 통뼈야 됩니까? 아, 통뼈면 좋죠. 그죠? 네. 물렁뼈는 다르게 말하면 골다공증이 물렁뼈입니다. 네. 통뼈냐? 그래. 통뼈도 어쩔래요? 그러면 니 똥 굵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어릴 때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다 이게 과학이 와 있더라고요. 네.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자, 우리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면, 네. 자, 우리 그 이 시청자분들도 나이가 좀 드신 분도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아, 물론이죠. 네. 결국은 뭐냐. 변을 못 봐요. 변비를 어디서 해결하냐. 한의사들은 변비가 있으면 장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간이 문제다. 옛날에 황달이 많았습니다. 그죠? 황달이면 간이 안 좋으니까 황달이에요. 황달이 걸리면 변을 못 봤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짜고 난다 그랬어요. 짜고 나는 거는 왜 짜고 나? 쓸개집이 분비가 안 되니까 황달 전조 증상이에요. 쓸개집이 분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뭐냐면 간이 안 좋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꼬박 새도 끄떡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하룻밤 설쳐도 피곤해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변소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풍을 많이 맞았어요. 옛날에 노인들이 중풍을 많이 맞았어요. 변소에서 쓰러지고 또 뭐냐면 구역질을 해요. 위가 안 좋았으니까 비유가 상하니까 조금 이상한 냄새를 맡다가 구역질을 해요. 구역질 하다가 혈압이 오르잖아요. 네, 화장실에 힘주다 보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네. 혈관이 약하잖아요. 네,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네. 네. 그럼 산화질소를 누가 만드냐. 유산균이 만드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유산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유산균이 뭐 17종 유산균, 뭐 18종, 뭐 20종 유산균 그래요. 종수가. 우리 장 속에는 한번 밝혀진 게 천여 종의 유산균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천여 종의 유산균이 자, 균은 한 마리만 들어오면은 잘 관리하면 증식되거든요. 네. 자, 그 유산균을 매일 먹을 필요가 있냐. 네. 천여 종의 유산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장내 유산균 밸런스가 깨지니까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왔다 갔다 그런 겁니다. 저는 변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변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사, 변이 가는 거.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변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늘어지면 대장암을 의심해봐라. 요즘 대장암이 대한민국 1위예요. 거의 1위 수준으로 왔지 않습니까? 4, 50년 전에 대장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식생활이 소화되면서 잘 먹으면서 네 결국 잘 먹으니까 뭐예요? 콜레스테롤이란 말이 3, 40년 전에 알았습니까? 당뇨는 4, 50년 전에는 부작병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당뇨,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게 뭐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당뇨는 우리는 우리 인체에도 당뇨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체력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상 에너지를 체력 고갈되면 간하고 근육에다 글리코겐으로 저장해가지고 피곤할 때 혈당 떨어지면 꺼내 쓰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을 수 있는 기관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밝혀진 호르몬 중에 150여에서 200종 중에 한 종에 불과해요. 결국은 빈대 잡다가 초가집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당뇨는 왜 생기냐 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장의 기능이 왜 떨어지냐? 안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비는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네. 변비 환자가는 나이 드신 분은 변비 약은 뭡니까? 반드시 의사 처방 받고 먹어야 됩니다. 네. 자극성 하제. 변비약은 좀 자극성 하제입니다. 네, 팽창성 하제가 있고 통변 유나 호르몬 분비 체제를 잡아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그냥
변비약을 달고 살면, 네, 저는 이 한약을 배울 때 한약 처방에도 변비약 처방이 있어. 기가 막힌 처방이 있습니다. 대성기탕이라고 대황후박지질 망초 값도 쌉니다. 그런데 한 첩 이상 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 변비약을 장복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네, 너 뭐냐면 너 통뼈냐? 통뼈다 어쩔래? 이똥 굴다 그랬거든요. 네, 장하고 신장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신장이 튼튼해지고, 신장이 튼튼해져야 폐가 좋아집니다. 폐가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저는 이 설사 가는 변에 벚꽃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설사 잡는 제품, 술만 먹으면 설사하고, 네, 설사를 자꾸 하다 보면 치질이 생깁니다. 네. 네. 또 뭐냐면 설사를 자꾸 하면은 이 혈압이 올라가요. 힘을 줘야 되고,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설사 잡는 게 벚꽃을 개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장만 30년 연구했다.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빠르면 하루, 한나절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제품이, 물론 제품을 개발해도, 건강식품도 개발해도, 먹으면 바로 효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효과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은 사지 마라. 미국에 제가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강의했습니다.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다 반품하라고. 아니, 먹어보고 구매하라고. 네, 지금도 제품 먹어보고 구매해라. 자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벚꽃에는 설사입니다. 네, 아니, 집에서 키우는 소가, 우리 어릴 때 소가 1호 아닙니까? 재산 1호.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소가 설사를 하면 난리가 나요. 뭐 사료를, 여물을 뭐 줬나 난리가 납니다. 정작 본인이 설사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무지하단 말입니다. 설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장박사라는 그 기능식품을 제가 좀 접해봤더니,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만은 대단한 효력을 느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장박사라는 그 기능식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48가지 네. 네, 곡물하고 또 이 허브, 내추럴 허브, 생약재, 네, 우리가 이것하고 자전자피, 또 난소성 말토덱스트린, 폴리덱스트로스 뭐 이런 것들이 55가지 원료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통구규, 우리는 9개 구멍으로 모든 독소를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독소는 9개 구멍으로 빼고, 네, 통구규 방식으로 우리 한방처방에서 제가 한약을 공부했으니까 네. 군신자사의 법칙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박사라는 장기능식품을 섭취하면은 장의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변비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 노인성 변비는 이 호르몬 체계를 가입니다. 그래서 통변 윤화, 네, 통변 윤화랍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거기 미끄럼틀에 발가벗고 앉으면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뒤에서 밀면은 엉덩이 찢어집니다. 네. 그런데 발가벗고 앉을 때 참기름을 한 대박 갖다 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앉자마자 쫄 미끄러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식이섬유에 가져야 될 4대 요건이 있습니다. 수분 보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점성이 있어야 되고, 흡착력이 있어야 되고, 팽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팽창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의 그 닥터, 양박사란 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그 조차 미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종합병원의 닥터로
간 전문 닥터랍니다. 예. 그분이 이 저희 제품을 먹어보고 미팅을 왔어요. 기전이 뭐냐? 네. 기전이 어떤 작동 원리냐?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 간암 환자 미국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네, 엘리트 상류층이 종합병원에 왔는데 우리 병원에는 당신을 못 고칩니다. 네, 퇴원하십시오. 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소장 마사지를 합니다. 사인하면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현대학에서 못 고치는 병을 많이 암을 많이 고쳤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기전이냐. 자기는 소장 마사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내장을 까두배가지고 꼬꼬 벗기면 오늘 먹은 사료가 나오고 점점 내려가면서 독해져요. 그거를 막 칵 씻어가지고 곱창으로 먹었습니다. 예. 네. 2, 3년 키운 돼지도 쌕 썩었는데 50년, 60년, 70년 돼지를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네. 간의 독소가 소장의 독소가 어디로 가? 간으로 다 오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소장 마사지를 이 소장 끝부분과 대장의 연결 부분. 암 환자들은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답니다. 그분이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혈이 막히면은 마사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뚫리면은 시원한데. 그것처럼 아픈 거를 말랑말랑 해놔가지고 강력한 설사약을 먹으면 타르 같이 끈적끈적하고 새까만 변이 맞이거든. 그리고 그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네. 그래서 그분은 암을 많이 고쳤대요. 그래서 뭐냐면, 저 제품이 그 기전을 하더라. 자기가 소장 마사지를 하는 기전을 하더라. 어떤 원리냐. 점성 흡착성 팽창액이다. 팽창이다. 자, 우리 이 제품을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변이를 느꼈는데, 한 시간 참을 수 있냐? 못 참는다 이거예요. 왜요? 팽창 때문에. 팽창에다가 김을 발라주니까 그냥 미끄러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변을 본 것지도 않은데 돌아서면 뒤에 한 무덤이에요. 우리는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저 목표는 변을 보고 휴지로 닦아도 안 묻어날 수 있는 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늙지 않는다. 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사 하루 만에 잡는다. 대한민국에 설사 잡는 제품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설사병에 걸리면은 되게 네.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그 이질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상륙은 해 보셨습니까? 아, 일본이 네. 이 아직까지 일본에 진출하는데 일본이 그 규제가 심해요. 네, 아직 있더라고요. 아. 네, 조금 더. 그래서 이 진출을 할 때 어설프게 진출하는 것보다가 확실하게 진출을 미국에 진출했는데도 그냥 앞으로 확실하게 진출하려고. 네, 뭐냐면은 이 장제품을 개발해 놓으면은 예. 한국 사람한테 맞춰 놓으면은 미국 사람이 효과가 더 빠르고. 중국 사람 효과를 더 빠르고 동남아가 더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지네요. 근데 모든 제품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내 마음이에요. 네. 심은 군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어떠한 제품도 롯놓나기 힘듭니다. 네,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로 심장과 비장이 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간장이 녹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 하면 애간장이 녹아요. 그러면은 간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신장의 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애간장, 스트레스가 애간장이 녹으면은 남성들 유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유정이란 뭐냐면, 정액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기부전.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유정이 생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설사를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합, 원료를 배합할 때, 모든 제품을 배합할 때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네. 그리고 위도 좋게 해주고 장도 좋게 해주고, 장이 좋아야 신장. 그래서 오행상 목화 토금수 오행 서로 아들 관계로 모여 있습니다. 간의 아들은 심장이고, 심장의 아들은 비장이고, 비장의 아들은 폐고, 폐의 아들은 신장이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력제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뭐 남성분들 정력제 보면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네, 저는 정력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력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정력제다. 네, 그래서 균형, 균형, 음양 오행, 음과 양의 간 다음은 음과 양의 오행.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음과 양의 오행 체질을 넣어서 제품이 구성돼야 이 제품이 롱런을 하고 제품이 철학이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장박사라든가 경성제약에서 환으로 나온 기능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에 30여 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공 사례도 있었을 거고, 간혹 실패 사례도 있었을 거고, 그 뭐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변비 제품을 만약에 제가 생산했다 그러면은, 예, 변비 제품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냥 아무나 그냥 변비인 사람 먹으라 그러면은, 네, 쉬워요. 또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 저 이론은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네,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 먹어라. 저 이론은 하루에 40g, 50g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은 치료라는 개념보다가 복원입니다, 복원. 네. 환경도 복원해야죠. 환경은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도 인류가 살 평생 복원해야 됩니다. 환경을 지켜야죠. 장도 환경입니다. 근데 이 매일 하루에 그 10g짜리를 20g, 30g 많이 먹어야 되니까, 먹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안 먹으니까 똑같네. 장은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 접근을 알고 들어가면 빨라요. 모르고 들어가면은 뭐 방법 없지만은. 근데 망가지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그래서 제품을 죽을 때까지 먹어라. 아니, 죽고 나서 1년 더 먹어라. 네.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먹으려면 알아야 먹죠. 왜? 원리를 알아야. 그렇죠. 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먹을 땐 좋다. 안 먹으니까 똑같네. 네.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네. 네. 자, 음식에서 부족한 거를 다 채워놨습니다. 우리 밥상에 부족한 거. 우리는, 보통 밥을 먹고 살까요? 사료를 먹고 살까요? 네. 사실, 이 밥이라는 거는 계산되지 않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진짜 밥이고. 네. 우리 전부 다 외식합니다. 네. 이 칼로리만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유소가 부족하고. 네. 또 이 곡물이 부족하고. 우리가 그, 저, 뭡니까? 정월 대보름 날 오곡 먹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먹었을까요? 오곡의 중요, 오곡의 중요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1년에 하루라도 먹고 가라. 이걸 매일 먹는다면 어떡하지? 매일 먹는다면. 네. 장수하겠죠? 네. 이 오곡의 에너지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섭취 못하는 걸 하루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죠. 아, 그런 뜻이죠. 그날, 그날 하루라도 한번 먹어봐라. 우리 그 조상들의 제사나, 예, 명절의 어떤 그 상차림을 보면은, 그렇죠, 대개가 그야말로 무병장수와에, 예, 가까운, 예, 그런 음식들을 배열해놓고 섭취하는데, 그걸 1년 여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싸고, 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을 특별히 배려해서 1년에 이제 몇 번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섭취하게끔
그런 명절을 계기로 제사를 계기로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의 이제 조상들의 지혜인데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장이라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지만은 그 원인을 잘 다스리고 치유했다 할 때는 무병장수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이 건강하면은 신장이 건강합니다. 예. 신장이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신허요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네. 허리가 디스크가 허리가 아픈 거는 자 무릎이 아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신수가 훤하네 이런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네 정력이 넘쳐 보이네 이런 뜻하고 같이 예, 예.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 원인이 뭐냐? 무릎이 아픈데 이 원인을 무릎에서 찾아야 되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좌골에서 찾아야죠. 팔이 아프면은 아, 목뼈가 문제 있구나라고 다들 이해를 하셔요. 예. 무릎이 아픈 거는 어디가 문제가 있냐? 좌골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좌골에 문제가 있냐? 신장이 문제가 있어요. 신장이 약해지니까 좌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신장이 뭐예요? 신장의 물은 누가 만들어? 네. 신장의 금, 생수, 폐대장은 신장 방광을 이롭게 한다.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신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장에서 봐야 되냐, 장에서 봐야 되냐. 저는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관절, 류마티스 관절, 이거 뼈병은, 뼈가 문제되는 거를 전부 다 저는 장에서 30년도 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직접 침을 놓고 해봤는 그 결과가 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 어떤 생각 딱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왜 딱 할 때 개발할 때 우리 어릴 때 우리 놀 때 너 뭐냐 통뼈냐 그 통뼈다 어쩔래? 어 여기서 포인트가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장이다. 무조건 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설사에 무조건 포커스를 설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음양오행에서 딱 돌려다 호르몬 체제를 받쳐주고 스트레스를 빼고 네 자 뭐냐면은 가슴에 불을 차고 얼음을 찾는데 불이 안 빠져 내려앉아 얼음을 빼니까 불이 내려와요. 네 애간장을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러면 정신은 뭐냐면 심장이 마음이 정신이고 건강한 육체의 시작은 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생의 출발을 모든 전문가들이 상생의 출발은 장이라 그래요. 우리 그 생로병사의 비밀, 뭐 황금말 토크쇼, 각각 의학 토크쇼 나와요. 무슨 질병 다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식이요법이에요. 맞습니까? 식이요법이에요. 네. 우리는 입으로 먹지 못한 영양소는 다 장에서 발효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타민 B17 같은 경우는 몸속에서 청산가루로 합성된대요. 네. 우리 이 미량의 원소들은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체는요, 가장 완벽한 발효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발효 음식, 발효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발효 음식은 된장하고 김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균이 있으면은 한 마리만 갖다가 먹고 한 포만 먹어도 된다. 관리만 잘하면. 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 변을 못 보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변을 못 봅니다. 네, 변기능, 장기능이 떨어지니까 수도비예요. 못 걷는 게 장기능만 똑바로 서 있으면은 누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무릎이 왜 아파요? 무릎이 왜 살이 왜 뼈가 약해져? 네, 우리는요. 왜 우리 옛날에 폐병이 많았습니다. 예. 폐는 기를 주관해요. 피부를 주관해요. 네. 폐병 환자들이 공통적인 게 뭐야? 색을 밝히더라요. 신장이 약해지면 폐가 약해져요. 같이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폐하고 대장은 부부관계예요. 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만 건강해지면 신장이 회복되고 신장이 회복되면 무릎이 덜 아프고 안 아프고 무릎 아픈 거를 신장에서 장에서 봐야 됩니다. 더 늦게 가서 위에서 봐야 돼. 위가 안 좋아하면 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아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만 다스려줘도 장이 좋아진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두통이 많았습니다. 뭐 멀미 많았고 두통 많았어요. 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머리 아프고 우리 어릴 때도 그냥 핑계로 그냥 머리 아파 그랬어요. 네, 또 배 아파 그랬고. 네. 경성제약의 가족은 몇 분이나 돼요? 아, 지금 한 공장에 그 직원들은 한 30명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본사에는? 네, 본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본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테란노 있습니다. 역삼역 4번 출구. 아, 예.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장은 어디에 있죠? 그 남양주 그 진건읍에 이번에 그 왕숙 신도시 진접 예 진건 아 진건 네 왕숙 신도시 그 예정 부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 공장의 직원이 그러니까 주로 로봇 작업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니 기술자가 하죠. 기술인 네, 사람이 네, 제조합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 보면은 환을 제조할 때 네.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환을 만들어졌죠. 그런데 네. 그 일정하게 기계를 이용해서 네. 환을 제조하는 무슨 그 특수한 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이, 그것도 개발을 직접 하셨나요? 아니, 요즘은 네. 옛날에는 그 반자동기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계가 나오는데. 기계로 기계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기술자가 상당히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인력보다가 인력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한 30년 전에 같이 했던 그 기술자들이 저하고 지금 같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십 년 동안 같이.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네. 내가 모르면은 남을 못 시킨다. 네. 저도 환 전문 기술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배합 기술자고, 네. 개발. 개발해서 직접 제조하고, 직접 유통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배용호 대표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 이, 우리가 그, 이 전, 그, 옛날에 50년대하고 80년대를 기준으로 80년대를 기준으로 식이섬유 섭취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950년대는 하루에 100g, 150g의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80년도에 40g을 먹었습니다. 네, 그때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민국 남성의 정자수가 50% 줄었다. 네. 그 지금은 2000년대, 2010년, 20년대에서 하루에 10g을 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네. 이런 것들 다 폐질환입니다. 네. 그게 전부 증가 속도가 식이섬유 섭취량하고 비례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수록 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가 늘어납니다. 아. 네. 그리고 뭐냐면 남성의 정자수도 늘어납니다. 네. 왜? 자체 장애 관련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초등학생 어린애들 가장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제품이 양이 많다고 또 환이고 우리 나이 때는 이 한약 냄새가 나도 구수하다 좋다 하는데 이 거부 반응을 안 먹어요. 목표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제품을 먹이는 게 목표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가장 아까 말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 세계적인 것이다. 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로 정복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충분히 네, 이 제품이 내가 왜 그 당시 외국 사람들,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하고 임상을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원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네, 자수성가 형인데, 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참 가장 멋있고 자릿하고, 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보다가 존경받는 네,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로병사의 비밀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생로병사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장 건강의 기능식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경성제약의 배용호 대표이사를 모시고 장의 기능식품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